안녕하십니까. 군산동 동아쌤입니다. 공부할 의지를 가지는 방법. 그래서 고등학교 가는데, 자, 공고를 면접 잘 봐서 가게 됐습니다. 취직을 해도 안 좋은데, 밖에 못 하더라 하더라고. 지인이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공고니까 취직을 해도 별로 안 좋다. 별로 많이 못 한다. 늦었지만 공부하고 싶다. 그럼 공고에서 대학 갑니다. 공고 학생들까지 경쟁해서 내신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의지가 안 생깁니다. 그럼 안 생깁니다. 그럼 당연하죠. 안 생깁니다. 이제 공부를 해서 의지가 생겨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린아이들이 의지가 생겨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성공을 조금씩 누적시키다 보니까 이 성공이 누적되고 공부한 것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누적이 되니까 자신감이 되고 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공부를 좀 더 하고 공부를 하다가 결과가 좋으니까 자존감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보통 지식인에서 많이 물어봐요. 공부 자극 좀 주세요. 계기 좀 주세요. 저 자극 끊임없이 받으면서 계기를 계속하면서 이거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됐지만 시작인 반일 뿐이에요. 이게 반 넘어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루하루 공부를 해서 나 이만큼 했어 이런 성공하는 습관을 누적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습관을 누적하셔야 의지라는 게 강해집니다. 의지가 씨알만큼 작은 게 있어. 의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질문한 거야. 그러면 그 의지를 키워가야 돼. 그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신감이 생겨야 돼. 자신감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이라도 내가 맨날 실패한 것만 보지 말고 어제보다 조금 더 발전한 거. 나 이거 발전했어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분석하면서 스스로 격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전 유튜버에다가 동아쌤 치시고 동아쌤 학습 누적 기록부 꼭 찾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세요. 학습 누적 기록부 여러 개 나 있으니까 학습 누적 기록부를 기록을 하면서 여기다가 욕만 쓰지 말고 자기 비판만 쓰지 말고 내가 잘한 것들을 찾아서 학습 누적 기록부에다가 본인이 성공한 것들을 조금씩 계속 기록하라고요. 그러면 의지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25년 동안 공부법 연구에서 유일하게 하나만 뽑으라면 이거 뽑으니까 이거 하시면 의지 생깁니다. 이걸 쓰는 것이 공부하는 의지의 최고봉입니다. 후회 안 하실 테니까 꼭 찾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둔산동 동아쌤입니다.